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완성된 메이크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해가지고 너무나도 신이 나는데요. 다가온 가을에 맞춰서 요즘 날씨 완전 좋고 따스하고 포근하고 신상 색조가 진짜 마구마구 쏟아지잖아요. 코덕은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우리 물렁이 분들도 마찬가지죠. 빈티지 하면서도 소프트한 무드의 감성을 담은 가을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딱 요즘 유행하는 뉴진스 스타일의 가을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 진짜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이런 메이크업? 오늘 메이크업 보면 너무 답답하지는 않으면서도 살짝은 또렷하게, 그리고 너무 텁텁하지 않게, 예전처럼 너무 입자 크고 굵고 막 화려한 글리터가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코지한 느낌을 담은 듯한 메이크업 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 가을 따끈따끈한 신상 페리페라랑 함께 좀 이벤트랑 그리고 프로모션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투프 베이지 먼저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뉴진스가 완전 대세잖아요. 그쵸? 너무 예쁘죠? 요즘 10대 친구들보다 저같이 20, 30대 친구들이 더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10대 때 학교 다닐 때 그 시절 뭔가 첫사랑 느낌도 생각나고 추억도 다시 떠오르다 보니까 뉴진스에 아무래도 홀릭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뉴진스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메이크업도 최대한 청순하고 톤온톤으로 많이 빼는 것 같고, 아이 메이크업도 속눈썹을 강조하고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좀 브로우도 최대한 이런 토프 베이지 컬러로 볼륨감만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볼륨감으로 두께감만 가볍게 살려줄게요. 그래서 제가 브로우 컬러를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토프 베이지 컬러가 아주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오늘 가을 메이크업에 딱 어울리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페리페라의 신상인데요. 제가 진짜 페리페라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특히나 그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페리페라 아이섀도우 팔레트부터 틴트 진짜 완전 미치도록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신상인데 신상 팔레트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패키지부터 보고 갈게요. 페리페라 심플 레인 니팅 코랄 컬렉션을 소개할게요. 감성 가득한 포근한 빈티지 니트가 떠오르는 가을가을한 컬러 구성이 눈에 띄는데요. 웜한 소프트톤의 브라운 코랄 구성의 컬러로 딱 가을에 쓰기 좋은 색감인 게 눈에 띄어요. 손으로 문질러서 발색을 해도 가루 날림이 진짜 없다라는 게 완전 장점인데요. 진짜 고운 텍스처감에 밀착력도 대박 좋거든요. 이게 컬러 구성이 너무 예뻐서 초보자분들한테 너무나도 추천을 하고 싶은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일단 뭔가 하나 버릴 거 없이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올 가을에는 그냥 딱 페리페라 아이섀도우 팔레트다. 이거 니팅 코랄 너무 예뻐요. 진짜 웜톤이라면 무조건 니팅 코랄이에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니팅 코랄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진짜 완전 왕주접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톤온톤 구성이다 보니까 간편하게 아이섀도우 메이크업 조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블러셔로도 쓸 수 있는 컬러들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부터 블러셔까지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자세히 보면 디테일함 하나하나 추가가 돼 있어서 너무나도 예쁘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 볼 때 보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손으로 발라도 발색감이 깨끗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충분히 쓰기에도 괜찮고요. 영역은 넓게 잡아줘서 크리즈 현상 없게끔 부드럽게 잡아줬습니다. 블렌딩 시켜주면서 섬세하게 발라줬는데도 깔끔하게 발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섀도우 컬러랑 얹어있는 컬러 같이 사용을 해줘도 너무 뜨지 않는 느낌? 노즈 쉐이딩 쪽으로도 영역 확장시켜줄게요. 통일감 있게 음영 넣어줍니다. 조금은 MLBB 톤이 살짝 들어간 톤온톤 느낌의 로즈 컬러인데요. 섀도우 컬러로 발색해보면 이렇게 맑은 컬러인 거 볼 수가 있어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블러셔로도 쓰기 괜찮은 컬러인데요. 눈쪽 꼬리에 음영 넣어주면 울먹울먹 메이크업처럼 음영 조금 더 넣어줄 수도 있고요. 눈 앞머리 쪽도 분위기 있게 가을 메이크업 연출할 수 있어요.
장밋빛의 로즈? 모브톤 살짝 섞은 느낌이잖아요. 이 컬러 좀 포인트로 섞어줄게요. 밑트임 해주는 용도로 써줍니다. 앞머리도 트여주고 있는데 진짜 컬러를 제가 하나 올리고 두개 올리고 세개 올리고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텁텁한 느낌 하나 없이 진짜 깨끗하게 올라간 걸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지금 계속 말을 하면서 찍고 있는데 단한 번도 눈 아래쪽에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을 정돈하거나 아이섀도우를 닦아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도 지금 눈 아래가 깨끗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가루날림이 하나 없기 때문에 진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엄청 좋은 아이섀도우라는 거? 최근에 제가 섀도우 팔레트 이것저것 많이 비교해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깨끗하게 발렸던 섀도우 팔레트가 없었단 말이죠? 진짜 맑게 올라가는 팔레트다 보니까 청순하면서도 톤온톤 느낌으로 깔끔한 발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진짜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가장 짙은 브라운 톤인데 조금은 브릭 색상이다 보니까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 또는 아이라인 대신 써주기에 아주 괜찮거든요. 저는 깔끔한 느낌을 내주려고 오늘 아이라인을 써주지 않고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로만 눈꼬리를 빼줄 거예요. 요즘 요런 메이크업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언더 트임, 그리고 뒤트임까지 전부 다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라인은 따로 그리지 않았고, 섀도우 팔레트만으로 이런 느낌 내줬어요. 브러쉬 탈탈 털어서 애교살 그림자 살짝 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글리터는 얘는 손으로 발라도 발색감이 진짜 깨끗하게 올라오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브러쉬로 발라도 진짜 예쁘게 올라오는 글리터예요. 한 가지 입자로 된게 아니라 삼색으로 되어 있는 글리터거든요. 오묘한 입자가 반사감이 눈에 올렸을 때 진짜 예쁘기는 해요. 부어 보이지도 않고 예쁘게 올라오는 영롱한 느낌?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촌스럽지 않은 진짜 영롱한 소금펄의 고운 입자다 보니까 눈이 영롱해 보이도록 산땀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영롱하게 갈아낸 듯한 입자가 느껴지거든요. 눈에 총총총총 별을 박아낸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펄로는 바로 니팅 코랄이라는 컬러명에 맞게끔 니트가 바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펄감이라서 손이 진짜 자주 가고 이 펄은 데일리 펄로 애교살에 사용을 할수 있는 펄이에요. 다음은 심플레인 슬립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줄게요. 요즘에는 마스카라 뭉치고 막 떡지고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얘는 같은 심플레인 마스카라로 진짜 얇게 한올한올 올라가는 게 완전 특징이에요. 진짜 뭉침 없이 올라가는 게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위에 바르기도 괜찮고 언더 바르기도 괜찮아서 좀 깔끔하게 발리는 게좀 매력인 마스카라예요. 써보면 한 코, 두코 만에 속눈썹이 깔끔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쓰다 보면 다른 마스카라가 오히려 좀 무겁고 텁텁하고 뭉치는 느낌이 들어서 얘가 좀 쌩얼처럼 좀 깃털같이 연출해주기 좋더라고요. 진짜 엄청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짜잔! 자연스럽게 길어질 건다 길어지고 가볍고 할건다 하는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살짝 굳어갈 때쯤 속눈썹 끝쪽을 통통통통 쳐주면 이게 한번더좀 픽싱력이 올라가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통통통통 굳어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픽싱이 확잘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살짝 굳어질 때쯤 이렇게 통통통통 쳐주세요. 언더까지 해주면 끝! 마스카라 너무 예쁜데? 굿! 오!
굿.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블러셔로도 쓰면 진짜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진짜 이거 아이섀도우 팔레트 버릴 거 하나 없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픽으로 했었던 맨 위에 컬러 이거는 MLBB가 한 스푼 들어가서 블러셔로도 써도 예쁘고 음영 컬러로 써도 예쁘고 그냥 뭐 다 예뻐. 저는 이거 블러셔로 써줄게요. 총총총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글리터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조금 더 완성도를 위해서 섀도우까지 다 올리고 마스카라까지 했으니까 위에다가 통통 한 번씩 더 올려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굿! 우리 몰랑이 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제가 3월쯤에 출시했었던 페리페라 심플레인도 정말 잘 써가지고 영상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보여드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봄에 출시했었던 심플레인은 조금 뭔가 꽃밭, 복숭아, 뭔가 플로럴한 느낌이었다면 가을에 출시된 느낌은 조금 완전 색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조금 더 브릭 브라운 코랄이 한 방울씩 더 섞여 들어가서 조금 더 니트에 차분한 느낌이 잘 어울린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컬러감을 보면 너무 쨔가지도 않고 조금 더 채도감이 빠진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다 잘 어울릴만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다 보니까 흔하지 않은 오묘한 코랄 컬러가 장점인데요. 텁텁하지 않고 밀착되는 느낌이라서 진짜 가벼운 게 장점이에요. 이번에 제가 6호, 7호, 8호를 하나씩 다 발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6호입니다. 제가 기존에 발랐었던 컬러 궁금하셨던 몰랑이 분들 많잖아요. 기존에 6호 살짝 발랐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즘에 제 페이보릿 컬러 중에 하나예요. 6호는 코랄 러그 컬러로 핑키쉬한 코랄로 따스한 컬러감이에요. 봄 웜톤부터 가을 웜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봄 웜톤에게 찰떡인 컬러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웨어러블 코랄인데요. 브릭 코랄 색상으로 페이보릿 컬러예요. 딱 진짜 아랑픽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여줬던 컬러인데요. 진짜 어디에 발라도 찰떡 궁합인 컬러로 베이스 컬러부터 단독 컬러까지 진짜 다 휘뚜루 마뚜루 컬러로 추천을 드립니다. 가을에는 진짜 닭 7번이라고 외칠 정도로 너무나도 예쁜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지 올 로지 컬러입니다. 로지 코랄의 정석 컬러로 웜한 느낌이 들면서도 이 로지한 톤이 MLBB의 정석의 색감을 살짝 우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얘는 진짜 예쁜데 솔직히 오래 보면 더 예쁜 컬러다 보니까 진짜 오래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건 진짜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살짝 오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컬러거든요. 몰랑이 분들 제가 6호, 7호, 8호 하나씩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공식몰에서 1 플러스 1으로 지금 찰떡궁합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랑픽으로 찰떡궁합으로 레이어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의 픽은 7호랑 8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7호랑 8호를 레이어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7호의 웨어러블 코랄이거든요. 그래서 코랄 먼저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 난 진짜 죽을 때까지 코랄만 바르고 죽을 거야. 너무 예뻐 진짜. 저 진짜 나중에 신부 입장하는 그날까지 이 코랄만 바르고 입장할 겁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지속력도 너무 좋은 게 지금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짜잔! 진짜 지속력 짱이죠?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뽀뽀해도 안 묻는다고요. 짜자잔. 기존에 그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를 하고 이번에 세 가지 컬러가 추가 출시를 한 거잖아요. 여덟 가지 컬러 지금 전부 다 공식 몰에서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아랑픽을 추천을 해보자면 1호랑 4호랑 7호랑 8호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안쪽에 8호 살짝만 발라줄게요. 진짜 오래 볼수록 예쁜 컬러라서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심플레인의 워터풀 네일인데요. 가을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색감도 빈티지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팔레트랑 틴트 구매하면 선런칭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요 꿀팁까지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렸었던 심플레인 뉴 컬러는요. 9월 19일부터 9월 23일 클럽 클리오 공식몰이랑 지그재그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선런칭 프로모션까지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몰랑이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그리고 댓글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런칭 기간 동안 틴트 1 플러스 1 그리고 네일 증정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심플레인 컬렉션에서 15,000원 이상 구매 시 이렇게 귀여운 미니 니팅백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 더보기란에다가 설명을 적어두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